안녕하세요. 그랩더 기타의 오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연습곡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주니엘의 소리라는 곡이고요. 네, 기타 연습하기 아주 좋은 노래니까요. 즐겁게 연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코드 C major 7. 자, 여기서 검지손가락으로 2번 줄 1번 플랫을 눌러주시면 C코드가 됩니다. 다시 여기서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3번 플랫을 눌러주시면 C7 코드가 되고요. 자, 다음은 F메이저 7. 자, 이 곡에선 두 가지 보이싱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A파트를 아르페지오로 연주할 때의 보이싱이고요. 자, 베이스를 엄지로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검지를 사용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스트럼을 연주할 때 B파트와 C파트에서 사용되는 보이싱입니다. 역시 엄지로 6번 줄을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6번 줄은 뮤트만 해주시고 4번 줄부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A-7의 9. 네, 아르페지오로 연주하실 때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스트럼으로 연주하실 때는 A-7 코드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3번 줄 2번 플랫을 눌러주시면 A-7 코드고요. 다음은 A-7 on G. 자, 이 코드도 아르페지오로 연주할 때와 스트럼으로 연주할 때 두 가지 보이싱이 사용됩니다. 자, 스트럼으로 연주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5번 줄은 뮤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르페지오로 연주하실 때는 이런 보이싱이 사용이 됩니다. 베이스는 검지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D on F#, G7 sus4, 1번 줄과 5번 줄은 뮤트를 해주시고요. E7 sus4, E7, D-7. 검지를 눕혀서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각각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D-7 on G, G-7. 자, 역시 손가락을 눕혀서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각각 잡아주시고요. C add 2. 자, 여기서 6번 줄 개방현을 베이스로 해서 쳐주시면 C add 2 on E 코드이고요. 자, 이 곡의 C파트 아르페지오 부분에서는 이런 보이싱이 사용이 됩니다. 자, 주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인트로와 A파트에서는 매우 단순한 패턴의 아르페지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얼마 전 강의했던 박보영의 떠난다에서도 같은 주법이 사용됐는데요. P, I, M, A를 16분음표로 반복해서 연주해주는 주법입니다. 네, 우선 인트로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한 연주니까 바로 연주 보여드릴게요. 3, 4. 처음 두 줄을 엄지로 연주해 주시고요. 그 다음 I 손가락으로 한번 쳐주신 다음 마지막에 M과 A 손가락으로 두 줄을 동시에 연주하는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자, 자막 잘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은 A 파트입니다. A 파트는 기본 패턴을 계속 이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C add 2 코드가 있는 마디만 약간 바리에이션이 됩니다. 자, 천천히 연주 가볼게요. 3, 4. 네, B파트부터는 스트럼 패턴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은 패턴으로 연주해 볼게요. 자,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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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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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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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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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럼 B파트 연주 가보겠습니다. 3, 4.
마지막 브릿지 부분의 C 파트입니다. 첫 소절은 간단한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연주가 되고요. 다음 소절은 스트럼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은 연주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막에 타브 악보를 참고해 주세요. 자, 바로 연주 가보겠습니다. 3, 4. 네, 지금까지 주니엘의 소리를 배워왔습니다. 자, 요즘 들어 많이 듣게 되는 아르페지오 주법이네요. 자, 다양한 곡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주법이니까 잘 연습해 두시고요.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랩더 기타의 우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